여러분 반갑습니다. 잉크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자, 이게 틴텍 칩의 무칩의 인식 칩입니다. 예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인식을 한번 시키고 나면은 이 검은색 무식 칩이 떼어서 버렸잖아요. 지금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이걸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예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요번에 새롭게 무칩이 9010을 출시와 함께 나온 이 칩부터는 어떤 기능이 적용이 되었냐면요. 이 기계를 이제 다 썼어. 기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계는 이제 무칩으로 이제 돌려 쓰던 이 기계가 완전히 망가졌어. 못 쓰게 됐어.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새 기계를 또 집어넣으면 예전에 칩을 또 사야 되잖아요.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요. 그 기계는 이 칩에 카트리지 물리셔갖고 다시 라이센스를 이 칩에다가 복사를 해서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.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. 해갖고 새 기계, 새로운 기계에다 얘를 붙여가지고 다시 재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단, 이 칩에서 빠져나간 라이센스는 이 칩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 기계에 이 칩으로 무한히를 돌려놨다면 A 기계 옆에다 스카이 테이프로 여기다 딱 보관을 해놓으셔야 돼요. 섞이면 안 돼요. 그리고 다음에 이 칩을 내가 다른 기계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칩을 카트리지에 붙여서 메인보드로 가져갔던 라이센스를 다시 칩으로 옮겨와서 이 칩을 다른 기계에 쓸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칩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. 한 가지 더. 두 번째. 9010이 출시를 하고 지난 한달 동안 어떤 것들이 변화였는가? 두 번째, 우리가 정품 카트리지, 정품 칩으로 한번 그 셋업을 돌리고 난 다음에 중고 기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칩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적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9010에 나오는 정품 카트리지가 칩의 방향이 반대쪽에 있다 그랬잖아요. 정품 카트리지에 이 칩을 붙여가지고 꽂으실 때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밀어넣듯이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세개 같이 집어넣어버리시면 이 칩이 접촉 불량이 납니다. 그래서 최초에 한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인식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품칩 붙여서 그냥 밀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다섯 대 했더니 뭐두 대만 되고 세 대가 뭐그 블루 스크린이 뜨고 막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. 그게 다 접촉 이거 칩 접촉 불량이거든요. 그게 정품 카트리지에다가 얘를 위에다 붙여갖고 밀어넣을 때 너무 세게 밀어넣으시면은 피인하고 얘하고 접촉이 잘안 돼서 나오는 증상이에요. 자, 그거를 좀 보편적으로 문제없이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요. 이게 이제 지금 이거 맞나? 이거 맞네. 이게 지금 그이 9010에 맞도록 카트리지가 새로 나온 중국산 카트리지예요. 카트리지 한 세트를 사면은 네개 색깔에 전부 다 각각 이제 칩을 더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. 있거든요. 자,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, 이 사칩 카트리지는 절대 정품 카트리지를 개조한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다시 말해서, 정품 카트리지를 가공해서 무한잉크를 달았는 성능을 절대, 성능보다 이 사칩 카트리지가 절대 더 좋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정품 카트리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. 전부한테 써야 되는데 칩을 붙여갖고 밀어넣더니 자꾸 인식이 잘안 되고 그런 증상이 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우리 아이블루 본사에 9010 주문하실 때 요거 색깔 구분 없거든요. 이 사축 카트리지는 색깔 구분 없습니다. 주문하실 때요 카트리지 하나 보내주세요라고 하세요.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보내드릴게요. 보내드리면은 카트리지 이거 한 개를 핀셋으로 검은색에만 쓰시는데 핀셋으로 요 칩을 여기다 붙이셔갖고 처음 한번 인식시킬 때 처음에 한번 인식시킬 때만 인식용으로만 쓰세요. 써갖고 빼갖고 그냥 빼놓고 요 칩은 떼갖고 요 다시 기계 붙여놓고 보관하시고
인식용으로 그냥 한 개만 있으시면 돼요. 요거 한 개, 요거 한 개, 요거 하나가 갈 거예요. 얘를 옆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으세요. 맞나?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꽂으세요. 꽂으세요. 꽂는데 꽂고 요 사이에다가 칩을 붙이시는 거예요. 붙이고 한번 인식시키고 빼시면 요 칩은 떼갖고 프린트기 붙여갖고 같이 보관하시고 얘는 또 따로 놔두셨다가 그리고 정품 카트리지 꽂으시고 거기 있는 정품 카트리지 꽂으시고 얘는 또 보관해놨다가 인식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사축 카트리지가 정품 카트리지에 절대 따로 올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여러분 우리 이 정품 카트리지가 이런 사축 카트리지처럼 딱딱하지가 않아요. 이 속에 그 브레라고 그러죠. 브레와 판스프링의 그 기능도 탁월하지만 잉크를 담고 있는 머금고 있는 외형 이 하우징 케이스가 중고산 카트리지처럼 딱딱한 게 아닙니다. 이 정품 카트리지가 좀 말랑말랑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 말랑한 그 쿠션과 안에 카트리지 브레가 숨을 쉬는 움직이는 쿠션이 같이 더해져서 참 기가 막히게 이 잉크가 그 헤드로 이 잉크 저장소에서 호스를 타고 잉크로 옮겨가는 때에 굉장히 탁월한 그 기능을 해요. 유통기한이 15년이 지난 그 카트리지 속의 잉크를 그대로 기계에 물려서 돌렸더니 잉크 아무문제없이 정상 출력이 될 정도예요. 그만큼 HP 정품 잉크와 정품 카트리지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정품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이 세상 모든 무한잉크는 정품을 카피한 겁니다. 정품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9010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신제품 9010도 우리는 정품 카트리지를 가공했는 것들 이미 나와 있는 답 정답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는 정품 카트리지 가공했는 걸 넣어서 일단은 돌려서 써보는 겁니다. 세 번째, 카트리지 호스를 정리하는 거를 제가 이제 8710도 있고 하지만 9010은 신제품이 나왔잖아요. 이 기계에는 카트리지 호스 정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이게 왜 안정적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요로 안으로 알로리 들어가서 이 케이블이 호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기존처럼 이렇게 앞으로 감아도 되고 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. 이게 테이핑 처리를 두 군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요거 종이 테이프라고 있어요.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필라멘트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를 검색하세요. 그 필라멘트 테이프를 한 번, 두번 감아주시고 메탈 클림프 처리하면 끝납니다. 호스 처리가.